자, 문제 1, DB구축, 학생과 그 다음에 과목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학생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 모드를 열어놓고 지시하는 사항들을 다 그대로 이행을 해주면 되겠죠. 학번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성명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자, 지시사항에 있는 디폴트 값으로 되어 있네요. 예, 수정할 필요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성별에 대해서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전화번호에 대해서 입력 마스크 속성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지정해주면 되겠네요. 얘는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해주고, 그 다음에 이 테이블 열어서, 이것의 속성을 이렇게 지정해주고, 역시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다 나와 있는 것에서, 우선, 이둘 사이에서, 자, 요렇게 처리를 해주고, 만들기 해주고, 그 다음에, 이둘 사이에서, 자, 이렇게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얘는 다시 좀 따져 보아야 되겠네요. 이 관계. 자, 지시사항을 잘 읽어보면, 이 부분은 체크를 풀어야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어서, 자, 이것에 대해서 조회 속성 만드는 문제이죠. 이렇게 바꾸고요. 자, 이 테이블에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자, 뭐 다른 지시사항은 없으니까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문제 2 입력 및그 다음에 수정 기능 구현이죠. 예, 여기에서는 성적 정보 입력이라는 폼을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어서 역시 필요한 것들을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지시사항. 자, 여기죠. 여기에 이것을 눌러서 자, 이렇게 필요한 경로에 있는 그림을 이렇게 불러드리도록 한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속성도 이렇게 바꿔주도록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다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은 자, 그냥 여기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요건 이제 디폴트 값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두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이 컨트롤에 대해서 컨트롤 원본.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컨트롤 원본. 자, 그 다음에
다음에 요 속성이죠. 요것을 요렇게 바꿔주도록 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 폼에서 작업을 할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의 2번이죠. txt 응시 횟수에 컨트롤 원본 잡아주는 겁니다. 문제에서 지시한 대로 필요한 함수를 이용해서 해당 함수의 인수에 맞는 정확한 데이터를 집어넣어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자, 됐습니다.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학생 정보 폼을 열면, 학생 정보 이 폼을 열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이것을 열면, 오픈하면 다음과 같은 같이 되도록 기능을 구현하시오. 자, 어쨌거나 여는 이벤트에 관련된 것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매크로를 만들어라 라고 했기 때문에 매크로를 만들어 주면 되겠죠. 자, 특정 레코드로 이동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도록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하고, 이것은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바꿔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형태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닫고, 자, 이렇게 얘가 이게 좀그안될 때가 있어요. 안될 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다시 한번 더 입력을 하고요. 그죠?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면 이번에는 해당 그 매크로가 지정이 되어 있을 것이다. 자, 그 다음 문제 3,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일자별 시험 성적. 이것을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어서 우선 그 지시사항에서 정렬부터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정렬을 하나 추가를 해줘야 되겠네요. 자, 얘를 기준으로 해서 우선 오름차순 정렬을 하고요. 자, 됐고요. 자, 다시, 뭐 다른 지시사항은 없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과목명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해라. 얘는 지워야 되고요. 잠깐 다 지워버리고 다시 합시다. 우선 처음에 시험 날짜를 잠깐 닫아버리고 헷갈리니까 시험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그죠? 정렬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들이 있나요? 머리글 구역 표시를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정렬 추가를 해서 그 다음에 과목명이죠. 과목명으로 얘는 바닥글 구역을 표시를 한 거죠. 이렇게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고서 바닥글의 전체 컨트롤을, 보고서 바닥글에 있는 이 전체 컨트롤, 이렇게 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 컨트롤을 과목명, 여기죠? 그룹 바닥글 영역,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옮기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옮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속성 시트 열어놓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대해서 컨트롤 원본을 지정해라.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는 얘를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대해서도 중복 내용 숨기기를 얘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경우에는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TXT 기준 날짜에 대해서도 또 컨트롤 원본 지정하는 거죠. 예, 컨트롤 원본을 지정해 주도록 합니다. 문제에서 지시한 대로 우선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예, 연결자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함수 사용해서 작업을 해주도록 합니다. 함수는 식에서 인수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얘는 뭐 특별히 큰따옴표라든지 이런 것을 해줄 필요는 없고요. 자, 이제 만든 함수에 적절한 지시한 인수를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런 형태로 집어넣어 주면 되고요. 자, 여기 형식에다가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지시한 대로 다 이행이 되는 것이죠. 예, 이렇게 해서 닫고 얘를 눌러서 변경한 내용은 그대로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폼이죠. 이 폼을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고 문제 3의 2번이죠. 예. 그 다음에 이 폼에서 CMD 인쇄라는 버튼에 대해서 자, 이벤트 프로시저를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닫고, 그 다음에 저장해 주고요. 자, 이 폼을 다시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어서 필요한 것, 자, 이것에 대해서 자, 작성해 주면 되죠. meet.record, 자, meet.record set clone, 그 다음에 점 find first 이렇게 해주죠. 예. 그다음 조회식 작성하고 이렇게 그렇죠? 조회식 작성하는 원칙에 따라서 컨트롤과 필드를 적절하게 조회식에서 사용을 해주고요. 자, 이렇게 해주고 나면 공식처럼 예. 이 속성에 대해서도 그대로 이용해주면 되죠. 자, 됐습니까? 이렇게 작업을 해주도록 합니다. 닫고 닫고 저장하고, 그 다음에 쿼리 디자인에서 필요한 것이 과목 테이블이 필요하고요.
자, 유형을 바꾸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예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업데이트를 해라? 자,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라. 그 다음에, 첫 번째 글자에 대한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에, 자, 이렇게 저장을 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역시 또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요. 자, 필요한 것이 자, 이렇게 해두고 미리 보기 그림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이용해서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표시되면 안 되고요. 자, 지시사항 그대로 다 이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번에도 이 폼을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어서 자, 이 컨트롤에 대해서 자, 여기에 대해서 MSG 박스 그대로 나타나게 항상 텍스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고민해서 처리를 해주고요. 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네, 닫고 얘를 눌러서 변경한 내용 저장을 해주면 미리 보기 그림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그 MSG 박스, 메시지 박스가 메시지 상자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